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유럽의 재정 위기가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조건부로 유럽 재정안전 메커니즘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독일 쪽에서도 신속하게 비준 문제를 처리하면서 ESM은 이제 수주일 내로 가능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시나리오였기 때문일까요? 상승으로 이끄는 힘은 그리 크지가 않았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소폭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인데요. 또 전 세계가 기다렸던 애플의 아이폰 5가 드디어 공개가 됐는데 디스플레이는 더 커지고 무게는 가벼워지고 두께는 더 얇아졌습니다. 오늘 아이폰 5 출시가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간밤주요 이슈들부터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강동석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글로벌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째 오름세 보였습니다. 개장 전 나온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 승인 조치는 시장에 큰 호재가 됐습니다. ESM이 수주일 내로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 중앙은행이 추진하는 국채 매입 재개에도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7월 산업 생산이 예상 외 호조로 힘이 됐지만 미국의 8월 수입 물가는 5개월 만에 상승하며 시장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후에는 깜짝 발표가 없었던 애플의 아이폰 5 공개로 지수가 잠시 하락 반전하기도 했지만 13일 연준이 3차 양적 완화를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이 상승세를 유지시켰습니다. 다우지수는 0.07%, 나스닥은 0.31%, S&P 500은 0.1% 상승했고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이동통신주가 강했던 반면 소재주는 부진했습니다. 네, 유럽 증시가 전날에 이어서 또다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날 유럽 주요 증시는 보합권에서 출발해서 독일 헌재가 신재정협약과 유럽 상설 구제기구인 유로 안정화기구에 대한 집행저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일제히 강한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독일 헌재 결정이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로 전날 주가에 이미 반영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갈수록 상승폭을 내줬고 특히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 결과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신중한 자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독일은 0.46%, 프랑스는 0.17%로 소폭 상승했고 영국은 0.17% 밀렸습니다. 네,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로 안정화기구의 비준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은 ESM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유로존은 이르면 다음 달 초 7천억 원 유로의 ESM을 출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독일 헌재는 ESM에 대한 독일의 분담금은 현재 수준인 1,900억 유로로 제한되며 분담금 규모를 올리려면 독일 연방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독일 헌재는 상하원이 종합적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ESM 설립 조약에 담긴 비밀 유지 조항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애플이 드디어 전 세계가 기다려온 아이폰 5를 출시했습니다. 애플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내 예바 부에나 센터에서 아이폰 5 공개 행사를 열고 4세대 이동통신 기술 LTE를 지원하는 4인치 화면의 고화질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채용한 아이폰 5를 발표했습니다. 아이폰 5는 스크린으로 4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기존 아이폰 S4S보다 3.5인치 커졌고 또 무게는 122g으로 종전보다 20% 더 가벼워졌습니다. 또 두께도 18% 더 얇아졌는데요. 또 예상대로 4세대 LTE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5를 미국에서 오는 21일 출시하며 이날 캐나다와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도 동시 출시합니다. 네, 유로존의 지난 7월 산업 생산이 예상밖의 호조를 보이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유로존 통계당국인 유로스타트는 지난 7월 중 17개 유로존 회원국들의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날 시장에서 예상했던 0.1% 증가보다는 높았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2.3%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산업 생산 반등은 자본재 증가에 따른 것인데요. 이에 따라 독일의 산업 생산은 1.3% 증가세로 돌아선 반면 유로존 인플레이션율은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수입 물가가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 8월 미국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7월에 0.7% 하락에서 급선회한 것으로 최근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1.4% 상승에는 못 미쳤는데요. 이 같은 결과는 석유 제품 가격 상승이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8월 중 수출 물가는 0.9% 상승해 시장에서 예상했던 0.4% 상승을 앞질렀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살펴봐야 할 이슈들이 정말 많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인벡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당초 ESM은 지난 7월에 출범 예정이었지만 독일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출범 시기가 무기한으로 연기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독일의 판결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 독일 쪽 소식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그렇습니다. 당초보다 이제 두 달 이상 네. 이렇게 미뤄진 상태인데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제 독일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독일의 의회에서 승인된 유로 안정화기구와 신재정협약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독일이 분담하고 있는 1,900억 유로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유로 안정화 기구의 자금을 집행할 경우 독일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조건부 명시를 달아서 이 부분이 현재 새로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ESM은 초기 재원은 약 5천억 유로 정도로 현재 출범할 예정이고요. 레버리지를 통해 약 7천억 유로까지 현재 재원을 활용한다는 보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독일의 대통령인 요엠 가우크 대통령과 슈이블레 재무장관은 최종 비준을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바로 성명서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다음 달 8일 날 유로 안정기구의 첫 이사회가 개최되면서 당초보다 두 달 미뤄진 유로 안정기구가 정식으로 출범하는 모양과 형태를 갖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ESM은 한시적 구제기금이었던 EFSF, 즉 유로재정안정기금을 대체하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아직 이제 ESSF가 네. 한 1,000억 유로 정도의 재원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유럽재정안정기금은 대부분 이 재원이 소진이 될 경우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충하지 않고 대부분 구제펀드의 기능을 유로 안정화기구인 ESM이 현재 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EFSF의 대표를 맡고 있는 클라우스 레글링 대표가 유로 안정화기구의 대표직을 승계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현재 초기 분담금은 27% 정도인 1,900억 유로를 현재 분담하고 있고요. 프랑스가 20% 정도의 재원 부담을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역시 EU와 유로존의 내용에 따라서 경제 규모에 따라서 분담의 비중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ESM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지난주 발표됐던 유럽 중앙은행의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의 연계 내용 이런 부분도 현재 숨통을 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독일의 현재 불협화음 어느 정도 좀 진통이 있었지만 시장이 원하는 수순으로 현재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연합이 유럽중앙은행의 은행동맹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그간 은행권 사정 규모를 놓고 논란이 참 많았었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그 사정의 범위를 놓고는 아직까지도 네. 좀 진통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유가 유럽 중앙은행의 은행 동맹, 뱅킹 유니언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초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정대로 이유가 현재 이 초안을 내놨고요. 이 초안을 통해서 2014년 초까지 그 초안의 내용을 조정해서 확정하기로 현재 일정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ECB의 감독권을 크게 강화하는 초안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시장에 나왔던 내용대로 EU의 6천여 개 은행에 대한 감독 권한을 유럽중앙은행에게 부여하겠다라는 내용이 골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은 EU의 주요 25개 대형은행만 ECB가 감독권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데요. 현재 ECB의 규모로서 이 많은 은행들의 실세가 가능한지 다소 의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은행의 감독권을 ECB가 가져가면서 은행의 개폐나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강력한 권한이 ECB로 현재 넘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부실 은행의 구제기금 조성이나 고객 예금 보호 이런 부분에 보다 명확한 목표를 현재 초안에서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유럽중앙은행의 감독권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독일과 일부 반대국의 입장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향후 파상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독일하고 영국이 네. 이제 가장 반대 입장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정대로라면 내년도에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기 위해서는 EU 27개국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현재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메르켈 총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대형은행에 ECB의 감독권을 부여해야지 너무나 많은 부분은 현재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고요. 특히 저축은행의 감독권이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수당인 영국의 캐머런 총리도 반대 입장을 계속 현재 내놓고 있는데요. 유로존의 토빈세 도입 이런 부분에서도 영국은 반대 의사를 가져가고 있고 유럽중앙은행으로 자국은행의 감독권이 넘어갈 경우 EU를 현재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영국이 자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EU를 탈퇴할 수 있는 국민투표에 붙일 수도 있다라는 강경 입장은 현재 변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이어서 드디어 애플의 아이폰5가 오늘 새벽에 공개가 됐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어떤 사양을 갖고 있는지일 텐데요.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지 반응은 뭐 기대가 오늘은 이제 좋았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이제 그 혁신적인 내용이나 그 기대만큼 스펙의 내용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서 연말까지 어느 정도까지 시장의 반응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이폰 5 예정대로 출시가 됐습니다. LTE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액정 크기도 지난 아이폰 4보다 3.5인치에서 4인치로 좀 더 넓어졌고 두께는 얇아지고 무게도 줄였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좋아하실 부분인데요. 가격은 아이폰 4의 미 현지 가격인 199달러를 그대로 준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애플의 아이폰 매출 비중이 53%를 현재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반응은 연말까지 미국에서 약 4,500만 대 정도를 판매할 전망인데요. 그렇지만 소비자의 반응은 아직까지는 애플의 컨퍼런스에서 나온 만큼 현재 올라오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이 현재 삼성전자의 갤럭시와의 판매 경쟁에서 다소 뒤처질 수도 있다라는 비판도 현재 녹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스탠다드 앤푸어스가 중국 50개 주요 은행들의 신용 등급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신용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어제도 살펴봤는데 지도부 교체권과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인가요? 이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현재 경제 성장률이 이제 점차 떨어지고 있죠. 이러면서 이제 은행의 부실이나 신용 리스크도 점차적으로 이제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아주 이례적으로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50대 은행의 신용 리스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현재 보냈는데요. 향후 3년 내지 5년 동안 은행의 수익력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는 기업의 대출 규모 이런 부분에서 연체율이 현재 증가 추세가 나오고 있고 경제의 활력이 현재 둔화되고 있다는 불투명성을 현재 꼽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대출 이런 쪽에 은행들이 많이 현재 대출에 노출이 돼 있는데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이 점차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을 현재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S&P는 소규모 은행 간 구조조정을 통해서 은행 간 합병도 예상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밝혀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가 은행권의 부실 부채 증가 이런 쪽을 현재 경고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현재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벡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어제장 이슈들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와이즈인베스트 심경 대표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간밤 뉴욕 증시는 FOMC 회의를 하루 앞두고 소폭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은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 그리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 혼조 양상 나왔습니다. 기대감이 약간은 조금은 좀 어느 정도 약간의 실망감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는 올랐지만은 생각만큼은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9.9포인트대의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0.07%대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13,333.35를 기록하는 모습 보였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대 상승률이 0.3%대, 최대 하락률이 마이너스 0.04%대에 불과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큰 변동성은 없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나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9.7포인트 올랐습니다. 0.3% 상승 흐름 보이면서 3,114.31에서 마감을 하였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3포인트대 상승한 1,436.56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혼조 양상 보였는데, ES의 합헌 결정에도 약간 혼조 양상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는 약간은 좀 이미 시장에서 좀 기대치가 반영이 되었고, 약간은 좀 예측을 했다라는 측면이 그런 모습 보인 주요 원인이 되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국가별로는 독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 흐름 0.4%대 상승, 그리고 프랑스 마찬가지로 0.1%대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다만 영국 지수는 0.1%대 하락세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ES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를 보면 이런 빅 이벤트를 앞두고 코스피 지수가 무려 30포인트나 올라왔습니다. 사흘 만에 반등세를 보여준 건데요. 그것에 비하면 이 코스닥 지수 상승폭은 조금 약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어제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오래간만에 코스피가 좀 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네. 1.5%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1950.03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1950선 회복하면서 마감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6%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517.52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의 수급상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가 동반적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비록 금액은 작지만 외국인이 700억 원대 매수하였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4,300억 원대의 상당히 좀 큰 금액을 매수해주면서 1.5%대의 상승 흐름을 이끌어주는 모습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장의 관심도가 다시 한번 대형주
지수 중심, 즉 코스피 종목 쪽으로 약간 좀 쏠려가는 모습 보이는 가운데 상대적인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기관 같은 경우에 43억 원 매수 우위 보였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양시장 모두 약간의 글로벌 기대감 작용을 하면서 기관의 매수에 따라서 상승 마감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어제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의 강력한 매수 덕분에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업종별 흐름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선 뭐 코스피 1.5%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대부분의 업종군들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역시나 눈에 띈 건 의료 정밀 업종 계속적으로 강세 흐름, 약간의 성장성과 그리고 테마주들이 좀 의료 정밀 업종에 포진이 되면서 강세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밖에 운수창고 업종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3%대 넘는 상승,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2.4%대, 그리고 건설이 2.1%, 증권 업종도 2.3%대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업종별 흐름 상당히 좀 양호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나 업종별 흐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총 상위 종목군도 대부분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3%대 넘는 상승 흐름 보이면서 강세 흐름, 그리고 현대차 0.2%, 현대모비스 1.8%대, LG화학 1.4%, 삼성 생명이 2.6%대, 그리고 현대중공업 3.3%, SK하이닉스가 1.1%, S오일이 0.4%대 상승 흐름 보였고, 기아차만이 시총 최상위 종목군 중에서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 기아차 0.1%대 소폭 하락세 보였고, 그 밖에 다른 종목군들, 뭐 고려아연이 0.6% 하락, 하나금융주주가 0.4% 하락,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이 0.4% 하락 흐름 보이면서 코스피 시장 시총 상위 종목군들 몇몇 종목의 약세 흐름, 약간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제외하고는 역시나 강세 흐름 보였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기아차는 외국인의 매도로 소폭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 그 외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코스닥 업종별 상황도 분석해 주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먼저 네. 상승한 업종, 역시나 운송업종이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는데, 운송업종 4.6%대 업종 상승주 기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출판 매체 복제업종 마찬가지로 2.79%대의 상승, 그리고 컴퓨터 서비스 가 2.2%대 상승 흐름 보였지만은 하락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화학 업종이 1.1%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정보기기 마찬가지로 0.9% 하락, 그리고 통신 서비스도 0.9%대 하락 흐름 보이면서 상승과 하락 엇갈린 양상 속에서 코스닥 업종별 흐름 전개되었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 역시나 좀 혼조 양상 속에서 약간은 좀 하락세가 짙은 모습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먼저 대장주 셀트리온이 0.6% 하락, 그리고 SM이 1.3% 하락, SK 브로드밴드가 0.9% 하락, 그리고 포스코 ICT가 0.1%, 위메디가 1%대, 그리고 GS홈쇼핑 0.09%, CGN이 3%대, 그리고 솔브레인이 4% 넘는 급락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상승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보신다고 한다면은 파라다이스가 0.6%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코스닥 시총 2위 자리를 올라온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 다음 같은 경우에도 0.3% 상승, 그리고 서울반도체 2.1%대 상승, 그리고 안내비 1.9%, 인터플렉스 2.6%, 그리고 SFA가 1.4%대, 덕산하이메탈 1.1% 상승 흐름 보이면서 약간 혼조 양상 속에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어제장 움직였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어서 코스피 쪽 매매 동향도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는 특히 개인의 매도 그리고 또 기관의 매수세가 팽팽하게 맞섰던 하루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습니까? 네, 우선은 삼성전자 3%대 넘는 상승에는 역시 이유가 있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970억 원대, 그리고 기관이 66억 원대 매수 우위가 들어왔고, 그 밖에 외국인이 현대모비스, NHN, KT, 삼성생명 다양한 업종군에 대해서 좀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기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이외에 현대중공업과 KB금융, SK이노베이션, 현대차에 대해서 매수세 보이면서 뭐 전체적으로 좀 전차군단에 대한 집중도는 약간 떨어졌지만은 다양한 업종적으로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종목 혹은 매도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외국인 기아차
현대차, LG전자, 하나금융지주, SK이노베이션,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테크윈, CJ제일제당, 하나금융지주, 삼성SDI에 대해서 매도세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매매 패턴에 있어서는 약간 업종 대표주로 사주고 그리고 업종 2에서 3등주 같은 경우는 좀 파는 모습을 어제장에서는 보인 것이 특징적이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장 흐름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애플이 드디어 아이폰5를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기다려왔을 텐데요. LTE를 탑재하면서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최대 수혜주는 SK텔레콤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은 LTE 지원에 있어서 SK텔레콤과 그리고 KT 쪽에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네. 경쟁력 부위에 있어서 SK텔레콤이 KT보다 낫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가 SK텔레콤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미 LTE 시장에서 KT보다는 SK텔레콤의 이미지 경쟁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따라서 아이폰5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SK텔레콤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아이폰5 전체적인 매수에 대한 전체적인 제품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한 판매량 기대감을 작용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고성능의 휴대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아이폰5가 경쟁력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꼭 확인하시면서 무조건적인 기대감으로 관련된 종목을 매수하시는 것은 약간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보유하신 분들은 뭐 계속 홀딩을 해봐야 하는 건가요? 그 부분도 네, 궁금한데요. 예, 우선은 뭐 SK텔레콤을 아이폰5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하는 것은 약간 리스크가 있겠지만은 네. 배당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뭐 그리고 그쵸.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홀딩 가점 전략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다만 LG U+에 대해서는 아이폰5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 좀 예측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LTE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갈목할 만한 성장성을 보인 LG U+인데 아이폰5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약간 투자 심리가 소외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SK텔레콤, KT 그리고 LG U+에 대한 배당 매덕도가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통신 업종 중에서 약간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려는 분들은 어느 정도 홀딩 전략은 유효하다. 다만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때는 관련된 종목의 이슈에 좀 집중하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또 내 마녀의 날로 불리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내 마녀의 심술이 있을지에 대해서 시장에 걱정이 상당히 많은데요. 다행히도 이번에는 큰 충격이 나타나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심견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우선 뭐 시장에서는 지금 약간은 불안감보다는 좀 기대감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대규모 순매수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우려감이 컸던 만큼 약간 우려감의 완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대부분 외국인들에 대한 지금 매매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외국인들의 네.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 청산에 대해 지금 우려감이 컸었는데 대부분 롤오버 만기 연장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만기 연장에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독일 헌법재판소의 ES의 합헌 여부였습니다. 하지만은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외국인 즉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이슈에 따라 갖고 변동성이 확대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좀 낮아졌기 때문에 좀 무난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뭐 스프레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9월 물과 12월 물 스프레드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지금은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큰 우려감은 없겠지만은 역시나 프로그램 매매 패턴에 있어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서 뭐 전략적으로는 약간 뭐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좀 눌림목을 주는 그런 모습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물 압박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것이 나왔을 때 또 기회를 잡는 그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FOMC 기대감으로 약간은 상승 쪽에 무게를 둘 수 있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조정을 이용한 매수 같은 대응 전략도 유효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오늘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이번 달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내수 부진이 심각해지면서 이 기준금리 인하 쪽에도 전망이 나오고 있던데요. 일단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모두 살펴봐 주시고 그에 따른 금융주 흐름까지 한번 분석을 해 주시죠. 네, 우선은 지금 시장에서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약간 금리 인하 쪽에 한 80에서 90% 정도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네. 무조건적인 금리 인하, 지금 약간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높지만 사실 대부분 금리 동결에 대한 지금 제스처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역시나 약간 이러한 흐름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금리 인하가 정말로 당연히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금융주에 있어서는 크게 부각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물론 길게 봤을 때 건설 업종이 좀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대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은행주들도 안정성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먼저 건설업종이 움직여준다. 즉 금리 인하를 통해 갖고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건설업종이 수혜를 받아야지만이 금융업종도 상승 탄력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금리가 인하되든 아니면 동결되든 건설업종이 어떠한 기대감으로 반응하는지를 좀 체크하신 이후에 금융주 전략 세우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 크게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 다른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재료로 오늘장에서 작용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즈인베스트 신규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장에서 이슈가 됐던 종목을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코스피 상당히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그 가운데 살펴볼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뭐 일단 기대감이 좀 많이 먼저 좀 반영이 되는 그러한 흐름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전일 시장에서도 좀 그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에 뭐 흐름이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일전에 사실은 7월 달에도 한번 이슈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네.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런 상사주들이죠. 전체적인 어제 상사주들의 흐름들이 다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LG상사라든가 뭐 동사, 대우 인터내셔널, 현대상사 뭐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관련해서 그중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매매도 가능한 대우 인터내셔널 종목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가가 상승했던 그런 이유를 보자면 이슈를 좀 보자면 오텍그룹과 동사가 해외 특장차라든가 에어컨 판매 계약을 체결하죠. MOU를 체결했다고 이러한 기사가 좀 나왔죠. 그래서 장중에 이러한 동반 강세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그러한 뭐 이유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이 기업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한다면 앞으로의 좀 추가 상승도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반기에 영업이익 최대 실적을 좀 발표를 했고요. 동사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겠지만 상사주들 뭐 철강, 금속, 자동차 부품 같은 그런 무역 부분을 또 가지고 있고 천연가스라든가 니켈이라든가 구리, 유연탄 이러한 또 자원개발 부분 그리고 자동차 시트라든가 유통, 제조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영위를 하고 있는 국내 1위의 상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자원개발 부분 이 부분으로 주가 상승했던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E&P 업체, 자원개발 업체의 그런 주가 상승 요인은 원자재 가격 부분의 상승 부분이라든가 또 개발 중인 광구의 신규 생산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주가를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현재 보면 이 동사의 어떤 주가 상승이 좀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건 미얀마의 가스전 부분이죠. 이런 공정이 좀 원활히 진행이 되면서 2013년도 내년 5월달부터 생산이 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 8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주가에 서서히 좀 반영이 돼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런 자원개발 업체들의 그런 자원 개발할 때, 광구 개발할 때, 신규 생산 한 1년 전부터 사실 주가에 좀 움직이는 그러한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이미 사실 동사 같은 경우도 주가를 이따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달부터 그러한 흐름들이 반영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원자재 가격 같은 부분도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 조금 약간 우려됐던 부분인 이런 그 해외 시비 부분, 해외 전환사채 부분, 이러한 부분이 전환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버행 이슈 이런 부분도 소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가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 한번 이슈 종목으로
체크를 좀 해드리고 주가가 일단 37,000원까지 뭐 그때 제시해드린 목표가까지도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지금 현재 차트에서 지금 주봉을 좀 보시면 27,000원 그리고 37,000원 이 사이에 박스의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그 박스의 상단 부위를 좀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시 일봉을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 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었었는데요. 약간의 소폭 눌림이 나타날 때 36,900원에서 37,150원 매수가를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우 인터내셔널 대응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좀 오랜만에 이런 IT 장비 부품주를 점검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파트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전일 상당히 거래도 강한 유입이 되고 강한 양봉을 또 형성을 해줬었는데요. 일단 3분기 최대 실적 이러한 전망이 되면서 주가가 좀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한동안 좀 IT 쪽이 좀 소외되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이러한 장비 부품주들을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에 좋은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을 좀 기반으로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매매도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 한 2,3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한 23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 한 110% 이상 증가를 하는 부분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80% 이상 증가가 되는 그러한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4분기에도 좀 견조한 추이가 지속이 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이유를 보자면 바로 갤럭시 S3의 판매 호조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동사의 매출의 비중이 한 70%를 삼성전자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뭐 기회 요인이기도 하면서 리스크 요인이기도 하면서 뭐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충분히 더 기회 요인으로 더 작용이 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지금 공방이 아직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일단은 뭐 일단락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러한 그 법정 싸움으로 인한 페널티 비용 지급 부담 이런 부분이 부품 공급업체로 좀 단가 인하 부분으로 좀 이어질 우려가 사실은 존재가 하긴 합니다만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카메라 모듈 내 핵심 부품을 내재화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가 인하 압력에서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뭐 스마트폰 시장에서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선전 이런 부분은 계속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동사의 앞으로 실적의 꾸준한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LTE 적용 모델 이러한 부분이 이제 주파수 밴드 구간이 상당히 좀 많다고 합니다. LTE 같은 경우는 주파수의 밴드 구간이 상당히 대폭 증가가 되는데 이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바로 안테나가 필요한데요. 그러한 부분을 또 공급하는 업체가 바로 동사입니다. 파트론이 그런 안테나를 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더 추가적인 그런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봉을 한번 보시면 꽤 긴 시간 동안 뭐 10,000원과 12,000원 이 사이에서의 좀 밴드 흐름을 좀 보여줬었죠. 물론 한 9,000원 정도 선까지 단기적으로 좀 하락이 좀 나타났던 적도 있지만 그런 기본적으로는 그런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현상이 좀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그런 상단 부위 12,000원 부위를 돌파하려고 좀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 부분이고요.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11,700원에서 11,900원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김형근 전문위원님, 드디어 이번 주 일요일이네요. 시청자분들께 강연회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이번 주 일요일 강연회를 하는데요. 네. 그런데 하반기에 그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시간 내셔서 많은 분들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 7월 13개월 만에 연 3.25%에서 0.25%포인트 인하된 이후 현재 연 3.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국내 채권시장에서 물량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으로 수요는 늘고 있지만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우리 측에서 제시한 100억 원 상당의 수혜 지원 물품을 거부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측에 지원 가능한 수량과 품목을 알려달라고 회신 통지문을 보낸 지 이틀 만의 일입니다. 중앙행정부처의 세종특별시 이전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올해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조세심판원 등 6개 소속기관이 세종시로 옮겨갑니다. 이슈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현재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전문가들은 대부분 오늘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는 커진 반면 인플레이션 위험은 잦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경제 성장률 전망에 빨간 경고등이 아주 선명하게 들어온 상황인데요. 최근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3%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의 애널리스트는 2% 초반대로 전망치를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냉각하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 전 부동산과 자동차 세금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니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은행에서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서 오늘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한국은행은 지난 7월에 금리를 한 차례 내린 적이 있는데요. 만약 오늘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된다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일 것 같은데요. 예, 지난 7월 한은행 기준금리를 기존 3.25%에서 3%로 내린 적이 있는데요. 이후 연내 한 차례 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져 왔습니다. 만약 오늘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 달에는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연말까지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대외 여건이 불안한데다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안정성이 높은 채권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채권 없어서 못 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채권의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물량은 이에 비해서 부족해서 인기 채권은 없어서 못 판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얼마 전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행된 30년물 국고채는 9월 발행분이 4천억 원이었는데요. 이 중 삼성증권이 1,200억 원어치를 인수해갔습니다. 이틀 만에 대부분의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사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20년물과 금리가 역전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회사채 역시 인기가 많다고 하던데요. 예,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회사채 발행 규모는 96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투자 수요가 받쳐주고 있어서 기업들도 채권을 찍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례로 LG전자는 이달 2천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했는데요. 수요 예측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몰리자 발행 금액을 1천억 원 더 증액해서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채권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예, 무디스 등 외국의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올리면서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요. 또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통화당국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채권의 단기 수익성 개선에 베팅하는 투자 수요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도 이어져서 채권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우리 정부의 수혜 지원 의사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북한이 어제 오후 돌연 수혜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북한은 어제 우리 정부의 대북 수혜 지원 제의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수혜 지원은 우리 정부가 먼저 제시를 했고 북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진전이 되었는데요. 우리 정부가 그저께 북측에 밀가루 등의 지원 품목을 담은 통지문을 보낸 데 대해서 북측이 어저께 그런 지원은 필요 없다 이런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환멸을 느낀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우리 정부를 맹 비난했는데요.
수혜 지원 품목에 대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원할 물량은 밀가루 1만 톤과 라면 300만 개, 의약품 등 약 100억 원 상당의 지원 물품이었는데요. 북한은 쌀과 시멘트, 중장비와 같은 물품을 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 정부는 쌀이나 시멘트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면서 초코파이나 라면, 과자 등을 수혜 지원 물품으로 보내겠다라고 북한에 제의를 했고 북한이 이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 조금 풀리나 싶었던 남북관계 다시금 찬물이 끼얹은 상태인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북한이 물품을 보고 수혜 지원을 거절한 것은 좀 표면적인 이유로 보이고요. 더 깊숙한 내용을 보자면 남측의 대북 관계 개선 의지를 가늠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품목인 쌀과 시멘트를 보내려면 남측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일부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정부가 이에도 불구하고 수혜 지원을 하겠다라고 나선다면 그만큼 대북 관계를 풀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한 상황인 것입니다. 북한도 역시 우리 정부가 물품을 보내면서 추가 협상 여지가 있다 이렇게 꼬리표를 달아서 보냈음에도 이번에 단번에 거절한 것은 북한도 대남 관계를 적극적으로 풀 의지는 없다 이렇게 읽힙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 남북 관계는 연말 대선까지 변화의 물꼬를 틀 기회는 좀 없어 보이고요. 아쉽게도 차기 정부의 목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세종시로의 행정부처 이전이 드디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부처가 먼저 내려가고 언제까지 이전이 마무리되는지 자세한 내용 풀어주시죠. 예, 국무총리실이 처음으로 이전하는 기관인데요. 오는 14일에서 16일 이사를 하게 됩니다. 올해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조세심판원 등 6개 소속기관이 세종시로 옮겨갑니다. 내년에는 6개 중앙행정기관과 12개 소속기관, 14년에는 4개 중앙행정기관과 2개 소속기관이 이사를 하면서 이전을 총 마무리하게 됩니다. 세종시 이전은 지난 2002년 9월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신행정 수도 건설 공약을 발표한 이후 정확하게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세종시로의 행정기관 이전은 지방 균형 발전을 상징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행정 비효율과 민원인 불편 문제를 최우선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 풀어야 된다. 이런 그 지적사항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 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